Yo,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카자흐스탄 시청자분들, 오래전에 저희 채널을 구독하셨지만 한동안 이 그룹 관련 영상이 올라오지 않아서 시청하고 계시지 않았던 카자흐스탄 구독자분들께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제가 91의 음악을 잊은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91이 드디어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뮤직비디오 세뇨리타가 올라왔죠. 91이 또 제가 예전에 리액션 비디오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네요. 뭐 맨니메스라든가 오라이니드라든가. 오랜만에 제가 91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려고 해요. 사실 이 음악은 힙합을 주로 많이 다루는 저희 채널의 성격상 조금 다른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블랙뮤직이라고 이제 일컫는 음악들을 전반적으로 다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이 세뇨리타라는 음악을 들으면서 굉장히 여러가지의 그 장르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서 되게 신기했어요. 이 음악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소위 마이클 잭슨 스타일로 대변되는 BTS도 얼마 전에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에서 표현을 했듯이 약간 뭐 디스코나 펑크적인 바이브도 여기에 있고, 그리고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지는 토속적인 느낌과 중간에 들어가는 악기 소스들이 또 약간 좀 남미의 느낌도 나게 하면서,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캘빈 앨리스 같은 또 펑크적인 느낌이 있고, 굉장히 여기에는 다양한 바이브의 장르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서 저도 들으면서도 와, 이거는 진짜 제가 처음 듣는 음악인데? 하면서 되게 흥미가 많이 생긴 거예요. 얼마 전에 91의 멤버인 자큐의 솔로 앨범도 나왔죠. 사실 저는 그 앨범에 좀 뮤직비디오들이 있다면 리액션 비디오를 할 생각이 있는데 언제 공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은 세뇨리타가 먼저 나왔으니까 비디오를 보면서 자세한 저의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좀 여러가지 스킵과 편집이 좀 있을 거라는 점을 팬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To 여기서 들으면, 도입부에 들으면 약간 남미의 바이브? 솔직히 레게통의 느낌도 조금 느껴지려 하기도 하고 되게 오묘하다니까요. 여기 자큐가 내뱉는 부분이 굉장히 좀 절제되면서 세련된 것 같아. 곡 진짜 잘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장르적인 체험들을 할 수가 있다니까 이 곡에서. 여기는 갑자기 마이클 잭슨 바이브야. 와, 미쳤어. 와, 진짜 잘 만들었어. 되게 전 91 음악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세련됐어요. 굉장히 절제돼 있고 뭔가 이렇게 막 파괴력을 보여주거나 막 엄청난 임팩트보다는 부드러운데도 강하면서도 굉장히 좀 세련됨을 잃지 않으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이 그룹도 제가 알고 있기로 셀프 프로듀싱이 가능한 그룹이다 보니까 이들 멤버들이 굉장히 음악의 정체성을 굉장히 꽉 잡아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 아, 여기는 MJ야 완전. 여기는 또 약간 또 남미의 느낌이라니까. 가사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정열적인 가사예요. 그러니까 남미의 느낌이 있지. 여기는 더 심하니까. 굉장히 와, 되게 다채로워요 음악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와, 그루브 느껴보세요. 미쳤어. 어떤 구간은 소울 트레인 바이브가 생각난다니까. 뮤직비디오는 또 약간 주술적인 그런 느낌도 있어요. 내용이. 아, 나 이 바이브가 너무 좋아. 잠깐만, 나 프로듀싱이 누군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만들었지 이거? SA라고 되어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진짜 잘 만들었어. 충격적이에요. 어, 되게 충격적이야. 좀 굉장히 신선해. 진짜 너무 신선해. 너, 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의 바이브들이 이 음악에는 다 들어가 있어. 어떻게 보면은 남미 바이브, 레게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남미적인 느낌도 있고, 소울 트레인이 생각날 것 같은 뭔가의 그 소울 같은 것도 있고, 이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의 그 장르의 분위기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새로운 음악이 나온 것 같아요. 사실 BTS의 다이너마이트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이거는 마이클 잭슨 트리뷰트, 진짜 그 모타운 바이브 딱 그게 느껴졌는데, 91의 세뇨리타 같은 경우는 캘빈 앨리스, 마이클 잭슨, 소울 트레인, 남미로 넘어가서 남미 아티스트들의 어떤 레게통의 느낌이 약간 늘어나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까지 막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어. 이분들의 음악을 좀 들어보면 공통점이 절대 과하지가 않아. 그 특유의 절제미가 있어요. 절제의 미가 있다는 게 좀 신기해요. 확실히 이들의 색깔을 굉장히 확고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서 자큐의 솔로 뮤직비디오가 좀 나오면은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기다리고 있어서 다시 한번 91이 엄청난 또 인기를 또 얻을 수 있을지 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